알봉쌤의 만담 타로. 어느 동방의 작은 나라, 작은 도시, 첩첩산중 산골짜기에 아마도 강원도 정선골짜기 같은 깊은 산중에 수많은 호랑이들이 살고 있었다. 그 마을에 어미소 한 마리가 다둥이 송아지를 데리고 있었다. 그 한 마리는 검고 좀 특이한 송아지였다. 호랑이 떼들이 송아지를 다 내놓으라 어미소에게 겁을 주었다. 어미소는 다 줄 수는 없다 하였다. 호랑이 떼들이 그러면 너희들 다 잡아먹겠다 얼음장을 놓았다. 어미소는 고민이 많았다. 호랑이님들 검은 송아지 한 마리만 주면 되지 않을까 긍정을 하였다. 검은 소 한 마리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. 엄마 소 엄마 소 나를 외국에 보내주든지 멀리 장가를 보내달라 애원하였다. 어미소는 차일피일 미루었다. 그러자 호랑이 떼들이 화가 나서 검은 송아지 한 마리를 냅다 잡아갔다. 검은 소 송아지는 잡혀가면서도 증표를 남겨놓았다. 내 어미소가 나를 막아주지 않고 나를 팔아먹었다는 증표를 남겨놓았다. 그 잡아먹은 호랑이들은 잡아먹은 것도 성이 차지 않아 정표를 남겨놓았다고 난리 법석들이다. 그 어미소는 나는 팔아먹은 지 없다. 딱 잡아떼었다. 딱 잡아뗀 3일 만에 검은 송아지 잡아먹이라 갈 때 정표를 남겨놓은 것이 발견되었다. 이 어미소는 나는 그것을 본지도 들은지도 없다 하였다. 검은 송아지 한 마리는 그 무서운 호랑이 굴에 수천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앞에 얼마나 겁이 많았고 얼마나 질렸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. 내 죽으라 가면서 남겨놓은 정표 하나도 그렇게 새가 된단 말인가. 하물며 미물도 어미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은 방관하였고 어미서 또한 방관하였다. 옛날에 어느 산골짜기에 다른 소 어미는 호랑이가 늘어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 하니 밤새 호랑이와 싸워서 뿔은 뿔대로 다 망가지고 온 사지가 쫓겨 나갔어. 호랑이가 결국은 질려서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하고
도망갔다는 옛 전설이 있다. 이것은 실하다. 호랑이와 송아지 어미가 싸워서 실제 이겼다는 술사의 옛 마을에서는 들은 적이 있다. 어미 소는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가 강하고 굉장히 화가 나면 무섭다. 근데 오븐의 이 어미 소는 내 송아지를 잡아먹는 호랑이들을 방관하였고 사울 흉내도 내지 않았다. 그냥 내 몸에 상처를 입지 않을까, 내 몸이 다치지 않을까만 걱정하였다. 다섯 마리 송아지 중 한 마리 정도는 주면 어때 하는, 어쩌면 이 시대에 나홀로 쪽에 대표적인 어미소 아닐까. 나머지 송아지 소들은 과연 그 어미소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. 이제는 새끼 소들이 단합이 되었다. 우리 형을 내놔라. 우리 형을 왜 잡아갔느냐. 다시는 이런 어미소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아우성들이다. 물론 다른 색깔보다 색깔이 다른 새끼 소 검은 송아지는 색깔이 좀 달랐을 뿐이다. 그렇다고 그 무서운 호랑이 숲속에 어미소가 방관하였다. 잡아먹히는 걸 방관하였고 잡아먹힌 이후에도 나는 그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말한 적도 없다 하였다. 검은 송 한 마리가 잡아먹히면서 작게 남겨놓은 정표 하나가 오히려 나를 채찍찍대고 나를 잡아먹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. 어미소의 인과응보다. 이제 어미소는 결자해지해야 되지 않겠는가. 점점 검은 송아지의 색깔은 좀 달라도 이제는 동정심이 일어난다.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. 호랑이도 무서웠지만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미소는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. 검은 송아지가 불쌍하다. 세상에는 다 어미가 있고 아비가 있다. 그 어미가 아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? 세월이 수천 년 지나도 신축년 2021년 하필이면 하얀 소의 해이다. 소들은 송아지를 지켜야 되고 송아지는 어미소를 믿고 살아가야 된다. 호랑이 떼가 아무리 무서워도 어미소가 있으니 든든함을 느껴야 된다. 검은 소 한 마리로 만족하겠느냐. 호랑이 떼들은 검은 소 한 마리로 만족하지 못한다. 결국 어미소는 네 마리 나머지 송아지도 다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. 설마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으니 더는 잡아먹지 않으리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. 천만에 만발의 오살이다. 호랑이 떼들은 아무리 잡아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다. 이 무서운 호랑이 떼들이 과연 한 마리만 먹고 만족을 할 것인가? 아니다. 수없이 다 먹어도 만족이 되지 않을 것이다. 어미소는 정신 차려야 된다. 결국 한 마리가 내 한 마리를 내주는 것이 내 자식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. 이렇게 똘똘 뭉쳐야 된다. 똘똘 뭉쳐서 이 한 마리를 지켜야만이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. 호랑이 떼들은 무섭다. 아주 강한 힘을 가졌다. 창과 방패를 다 가졌다. 온몸으로 막아내야 된다. 사지가 찢기고 팔다리가 찢겼으면 이 어미소는 망구에 빛나는 충신이요 망구에 빛나는 영웅이 될 것이다.